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977년생이고요. 부동산 투자자이고 16년간 총 10채의 부동산을 매수했고 그중 3채를 매도했고 지금 현재 7채를 보유 중인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여기는 영등포 구청역 2호선 W역세권이고요. 제가 소유한 부동산이 여기에서 도보로 3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은 일반적인 아파트는 아니고 건축대장상 도시형 생활주택 콤마 아파트라고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면 투자를 해도 집값이 안 오르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지금 10년 동안 한 채씩 매수한 집이 네 채인데 투자 수익을 계산해 봤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시세 차익이 8억이에요. 근데 제가 보유한 집 중에 가장 비싼 집이 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다들 아시죠? 와, 그것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근데 그 18평인데 헬리오시티 18평의 시세 차익이 8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가의 아파트 한 채 수익률을 얘가 맞먹는다. 그런데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은 나중에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말이 왜냐면 사람들이 덜 선호하다고. 아, 물론 이제 저도 여기 원룸 두 채는 물려 있어요. 지금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지만 여기 원룸 하나를 저 입주하자마자 분양 하자마자 프리미엄 500 주고 1억 5천에 샀잖아요. 근데 이 집의 현재 전세 실거래 시세가 2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주고 산 집의 전세가 2억 7천이니까 전세로만 해도 1억 2천의 차익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원룸은 안 팔려요. 하지만 그 투룸은 활발히 거래가 잘 되고 있고 저희 임차인들 대부분이 광화문이나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저기까지요. 제가 여기 이제 투자한 이유가 뭐 제가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제가 거주하던 집에서 걸어서 올 수 있는 위치라서 편해서 여기에 그냥 샀던 거예요. 아, 특이하네요. 네, 여기 그 혹시 부동산 사장님 멘트 따고 싶으시면 저기 아는 부동산이라 약속은 안 했지만 아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항상 임차인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그때 14년경부터 임대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이시고요. 이제 이 단지는 이 사장님께서 꽉 잡고 계세요. 단지내 유일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희 첫 입주 같이 입주해가지고 한번 제가 갭 투자를 3단지 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매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6개월 지나서 다시 산다고 했죠. 팔았다가 똑같은 거 집값 더 업해가지고 다시 샀어요. 와. 그때 팔았다가 다시 안 샀으면 저 땅을 치고 후회할 뻔했어요. 그때 이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거 다시 사도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 그때는 확신이 있으셨나 보네요. 네, 여기는 아무래도 오르는 속도가 더디겠지만 투자 금액 자체가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거 제가 2014년도부터 여기 하나씩 매수를 했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서 안 오른다고 했어요. 심지어 계약했다가 귀가 얇아서 사람들이 안 오른다고 하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 공인중개사님께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버려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현재 시세로 총자산은 41억인데 여기서 대출금과 임차인 보증금을 제하면 대략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양도세를 빼라는 거예요. 그 여섯 채 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양도세 계산이 복잡하고 네. 그리고 감면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양도세를 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매도해도 일반인보다는 양도세를 굉장히 적게 내고 그리고 제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등록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과거에 투자했을 때 유리했던 방식이고 현재는 집값이 너무 상승하는 바람에 나라에서 혜택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등록하시면 똑같은 혜택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네. 그 시기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법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절세 혜택 받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소형 아파트, 소형 네.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까? 네. 굉장히 궁금하고 네. 그리고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을까 네. 궁금하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도에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때 연봉이 1,600만 원이었고 실수령액이 한 달에 128만 원이었어요. 그 작은 거였나요? 그 당시 그냥 중소기업 수준이었고 네.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네. 근데 월급이 적었지만 이 돈을 저는 열심히 저축을 했고 5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았거든요. 근데 5천만 원을 모았지만 당시에 집값이 그때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2007년도 집을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청동에 있는 14평, 15평 이런 아파트들이 갭 2천만 원 내외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제가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2천만 원은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때 갑자기 서울의 집값이 한 두 배씩 폭등했어요. 그래서 그 청동의 집값이 8천만 원대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폭등을 했고 제가 5천만 원으로는 이제 그 집이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장 싼 아파트가 어디인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당산동 2가에 대우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라고 말하기 조금 그런 원룸에 따닥따닥 작은 평수만 지어놓은 용적률도 400%거든요. 그럼 재건축도 못하는. 그리고 이게 IMF 때 준공한 집이라서 네. 내부 자재가 다 싸구려로 이렇게 해놓은. 네. 이 집밖에는 제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집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돈에 맞춰서 그냥 딱 5천만 원, 4,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밖에 살 수 없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샀어요. 그러고 리먼 사태 아시죠? 네. 그때 강남 집값 막 수억 원씩 엄청나게 폭락했거든요. 근데 리먼 사태를 맞아가지고 집값이 그때 서울에 다 대폭락을 했고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불인이었기 때문에 아, 이 리먼 사태가 얼마나 그 심각한 건지 제가 인지도 못했고 저는 이제 대출 없이 샀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소형 평수를 돈이 없어서 샀던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소형 평수를 샀던 이유가 제 월급이 적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저축은 했는데 큰 평수 집은 살 돈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은행에 예금해 놓는 거는 손해라는 거를 제가 인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 현금을 두는 것보다는 자산을 사둬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돈을 조금 모으면 작은 평수 사고 또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 돈에 맞춰서 작은 평수 사고 이렇게 다주택자가 되었는데 마침 그때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다주택자에게 절세 혜택을 준다고 주택임대사업 제 사업자를 등록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집중해서 소형 평수 초소형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임대 8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세 혜택을 지금 엄청나게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직장은 안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제가 올해 3월에 네. 퇴사를 했어요. 아, 올해 3월에요? 네, 그동안 22년간 네. 쉼 없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네. 제가 학업과 직장 때문에 20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살았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너무 그동안 적었고 그래서 부모님이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부모님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싶어서 제가 과감하게 퇴사를 준비도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네. 퇴사를 결정했는데 네. 지금 부모님이 저는 처음에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걱정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래도 든든하게 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 일을 그만둔 거를 부모님께서 더 좋아하세요.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 2주는 부모님 댁에 가 있고 그리고 2주는 광명에서 지내는데 제가 광명에 이제 올라올 때쯤 되면 아버지가 벌써 가냐고 섭섭해하세요.